가 쫓아댕기느라고 한숨도 못 잤을 텐데. 에휴. 그 학생 밤에 집을 나갔었어요? 일이 좀 있어서 길을 쓰고 나갔는데 우경이가 끈질기게 도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우경아, 이 우경. 어, 건우가. 아, 건우기. 아침부터 출근 안 하고 전화야. 왜? 학생들 다 포기했냐? 포기는. 너 괜찮아? 뭐가? 필름 좀 끊긴 거야. 괜히 오버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얼마든지 받아줄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따 운동이나 가자. 너 손도 대충 나왔잖아. 상황 봐서. 지금 집에 손님이 좀 와 있거든. 손님? 누군데? 아버지 들어오셨어. 나중에 통화해. 누구냐? 우경이에요. 그래,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구나. 우경이 어제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예. 너 저 네 엄마 병원 갔다 왔냐? 그래서 술 마신 거야? 아니요. 제가 거길 왜 가요? 엄마는 힐링워터 대피의사실에 계신데요. 건우가. 아, 참, 며칠 전에 우경이 아버지 뵀어요. 그래, 그래. 그거 잘했구나. 그래, 뭐라고 말씀드렸어? 계획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만간 회사로 찾아뵈야죠. 그래. 그래야지. 네, 회장님,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어요? 며칠 전 건우기도 만난 김에 안부 전화했습니다. 우리 건우기를 만나셨어요? 우경이 만나러 집에 들렀기에 밥 한 끼 같이 했습니다. 건우기 자신만만한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홍 대표 든든하시겠어요? 멋모르는 아이가 회장님 심기를 거스른 건 아닌지. 아닙니다. 어린 줄 알았는데 회사를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더군요. 구상이요? 뭐 자세한 건 나도 듣지 못했는데 조만간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아마 홍 대표한테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들어가세요. 구상이라뇨? 백건욱 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제 출근한 거니? 속은 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됐어. 이 회장님 전화하셨어. 너 우경인에서 이 회장님 뵀다며? 네. 회사를 찾아뵌다고 했다는데 엄마랑 같이 갈래? 아니요. 개인적인 조언을 구할 것도 있고 해서요. 그렇다면 됐어. 얼른 사무실에 가봐. 네. 백건욱 씨,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욱이 생모는 어떻게 됐어? 갈아입어. 아이고, 야, 땀에 옷이 흠뻑 젖었잖아. 이거 빨리 갈아입어야 돼. 응? 아, 할머니, 너보다 큰 손자가 여럿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이거 갈아입자. 자 어서. 아이고. 아이고 참. 야, 참. 아이고. 아유 이 녀석이 그냥. 소용없어요? 야 옷이 땀에 흠뻑 젖었는데도 아주 고집이 쇠심줄이야. 그냥 놔둬. 배가 더 고프고 몸이 아파야 정신을 차리지. 계속 졸업은 큰일이에요. 병원을 데리고 가야 하나? 어차피 죽도 먹여야 하니까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옷 이리 주세요. 그래 그래 좀 가봐. 예. 응. 아휴 이마 그냥 불덩이네. 어? 몸도 온통 땀범벅이고. 추워요. 초면에 미안하다. 난 내 할 일을 해야 월급 받는 사람이거든. 너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 게 지금 내 일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